하지만 그 약속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. 36, 아직 보여줄 게 많았을 텐데 너무도 빨리 그녀는 우리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. 대통령님도 군의 사조직 뿌리 뽑기를 원하셨다면서요. 드라마 첫 주연작이자 8년 만에 복귀작으로 화제를 모았던 드라마 로비스트를 끝으로 달콤한 휴식기를 가지던 2009년 9월 계속된 속쓰림 증세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을 찾았던 고 장진영은 검사 결과 청천벽력과 같은 위암 판정을 받고 모든 활동을 중단한 채 곧바로 항암 치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. 하지만 당초 위암 초기로 밝혔던 그녀의 병세는 사실 위암 3기로 심각한 상태였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팬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. 그래서였을까? 거의 정상적인 평상시와 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죠. 생산도 하고요. 컨디션도 회복하는 게 굉장히 빠르고 그러니까 더욱더 건강하고 아름다워진 그런 모습으로 제가 나중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퇴원 후 전주의 본가에서 요양하던 장진영은 힘든 투병 생활 중에도 김건모의 콘서트의 모습을 비추는가 하면 열애 중임을 밝히고 그와 함께 LA 여행을 다녀오는 등 밝고 건강해 보이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. 그런데 행복한 LA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지 보름 만에 병세가 크게 악화된 그녀는 다시 입원을 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2009년 9월 1일 장진영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남겨둔 채 돌아올 수 없는 먼 길을 떠나고야 말았습니다. 아프다는 얘기 듣고 번호가 모두 바뀌었으리라 생각했지만 전화 한 통화 정도는 해주겠지 기다렸어. 답장도 오지 않는 메시지를 가끔 남기면서 섭섭하기도 했었고 그런데 이젠 그 어디에서도 연락을 기다릴 수 없게 됐구나. 정말 이 말이 꼭 어울렸어. 늘 멋있었던 진영아, 너의 친구였던 것이 참 자랑스럽다. 특히 모두를 더욱더 슬프게 했던 건 장진영이 숨을 거두기 불과 나흘 전 한 남자와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올리며 새 신부로서 행복한 꿈을 꾸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.